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7월 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삼복 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낮에 엄청나게 더운데요. 네, 오늘 금요 경마 초반에 좀 1, 3착, 2, 3착 아따 약을 엄청 올렸죠. 뭐 삼복승 같은 거나 몇 개 좀 붙어오고 1, 3착, 2, 3착이 좀 열이 좀 받다가 후반부에 좀 적중이 좀 나아졌습니다. 부산 5경주였습니다. 부산 5경주. 자, 1번 희망펀치, 6번 블랙 올리브 두 마리가 최저배당 갔는데, 제가 1번만 희망펀치를 월요일 날 추천을 드렸었는데, 조교시 모습과 능력은 6번 마 블랙 올리브가 더 낫었다. 김동영이가 조교를 시켜서 희망펀치로 추천을 드렸었다라고 제가 두 번을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 6번 블랙 올리브에 4번 굿 삭스 하나짜리였죠. 17.6배짜리 5경주 부산이었고요. 제주 A급 승부였습니다. 제주 8경주 복승식 43.1배, 삼복승 81.9배 시원하게 상한깜방 또 때려냈습니다. 후반부에 쌍승식은 100배가 넘었죠. 이게 대가리가 8번마 오라태풍이 팔렸었는데, 3번마 행복의 문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12번 세홍지마, 3번 12번, 12번 3번 완짱으로 때렸던 7번마 제주돌풍까지 3번 7번을 한방으로 때렸는데, 완짱짜리는 2, 3착으로 됐고 받치기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43배, 삼복승 82배, 7번 완짱짜리가 삼복이 붙어주면서 인기 대가리가 빠지면서 삼복승도 81.9배, 제주 8경주 A급 승부 시원하게 상한간탕 찍었고요. 바로 이어졌던 부산 6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이것도 2번 동부월드, 3번 그린스피드, 4번 알파성당, 2번, 3번, 4번 인기 1, 2, 3이 팔렸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6번마 뷰티풀킹 아나짜리에 7번마 플래시참, 7번, 6번, 7번, 6번 복승식 16.1배, 쌍승식은 38.6배가 나왔죠. 메인 승부에서 또 짭짤한 중배당 빨갱이들 싹 꺾고 들어갔습니다. 하나짜리 6번 뷰티풀 킹 빨갱이들 싹 꺾었죠. 대끼리, 준대끼리, 쓰리대끼리 싹 꺾고 들어가서 배당이 짭짤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야기로 부산 7경주 7번 운주 히어로의 기본기에 2번 오르다, 뭐 6.5배짜리 잔잔한 배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초반에 너무 안 맞더라고요. 초반에 자꾸 이리저리 일상착오로 삑사리가 나갔고 날도 덥고 그런데 아따 회원님들한테 죄송해서 혼났습니다. 다행히 후반부에 연속 적중이 나오면서 그런대로 좀 체면을 차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오늘 뭐 후반부에 그래도 연타로 나오면서 배당도 좀 나왔고 계속 삼복승도 사신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자, 이제는 조철의 마본을 삼복승을 어떻게 엮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대가리 놓고 삼복승도 많이들 사셨는다 봅니다. 저한테 문자가 좀 많이들 오셨는데 저야 뭐 잘난 척할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는 여러분들한테 좀 잘난 척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조철이 좀 잘난 척을 해야
적중도 좀잘 나오고 기분이 업이 돼야 으쌰으쌰 되고 나오는데, 아, 이 초반에 적중이 안 나오니까 영 매가리가 빠져가지고, 내일 토요경마는 좀 초반부터 좀 때려잡고 가야 되겠어요. 자,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3, 4, 7템. 제주는 2경주, 3경주, 6경주고요. 과천 경마 메인 7경주, 10경주, 제주교차 메인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 안내 영상에 지금 나가는 대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께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 거죠. 뭐 많은 분들이 하루 전에 일찍 넣어주시는데, 그래도 당일날 좀 많이 바쁘니까요. 요 방송 끝나고 밤에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고, 안 그러면 내일이면 내일 아침 일찍 좀 입금 좀 시켜주시고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7월 9일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경주부터 들어가는데요.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3경주, 4경주, 7경주, 10경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과천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6분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죠. 국산 6분 경주도 10마 1000m에 나오는 10마 게임이 볼만하고, 이 1200에 나오는 거는 상금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10마 게임에 나오는 애들은 3,300만 원이죠. 6분이라도. 이게 일반 별정 A 경주는 1,370만 원입니다. 그만큼 상금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요번 3경주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마 챈슬러, 10번마 원더풀 뮤직. 뭐, 이게 육군 변마들 게임이라 가지고, 이 인기마 두 마리가 다 자빠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5번마 챈슬러. 박우릉 기수가 직전 경기에 좀 초반에 경합하다가 무너졌던 놈이죠. 앞에 선행 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또 선행 못 가고 비벼대면은 또 죽을 수도 있겠고. 자, 이 10번마 원더풀 뮤직입니다. 10번마 원더풀 뮤직. 두번다 대끼리로 팔리고 두번다 부러졌어요. 이게 주행 심사를 잘 받아가지고 팔렸는데, 자, 요번에도 또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요. 박태종 기수 뭐 열심히 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자, 요놈도 출주 주기도 좀 밀렸어요. 5월 15일 날 뛰고 한두달 정도 됐죠?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이래저래 5번, 10번, 5번, 10번. 자, 요거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자, 조철의 노림수, 달러 박스 한 놈을 째리면서, 주력 한 방으로 붙일 놈은 아무래도 5번마 챈슬러 쪽에다가 먼저 한 방을 때린다 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 바로 연탁 4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안말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를 놓고 야물게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5번마 히든 블레이드입니다. 히든 블레이드. 비록 정정희 기수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기에 꾸역꾸역 외곽을 돌면서도 기본 걸음을 내줬던 5번마 히든 블레이드.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훈련시 모습도 좋고요. 정재현 기수하고 합을 맞추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마 히든 블레이드, 직전에 우리가 런 보이 런의 블랙 버미, 짭짤한 배당 25배짜리 한방 먹을 때요 놈이 깰 뻔했죠. 아무튼 끝걸음이 죽지 않았던 5번마 히든 블레이드를 놓고 후차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요. 뭐 몇두가 보입니다. 안쪽에 1번 스마티 대세부터 외곽에 9번마 랠리퀸까지. 자, 요번 경주 짭짤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옥성 기수의 3번마 젤로스, 직전에 배당 내고 들어왔죠. 선취 입전계 짭짤하게 들어올 놈이고, 4번마 거센 강자라는 마필이 지금 계속 바닥으로 지금 자빠이를 때려놓는 분위기인데요. 자, 임다빈이하고 세 번째 합을 맞추는데 직전 경주 4차까지 올라왔어요. 자, 요놈이 못뛴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좀잘 뛰었습니다. 클래식스타, 하느라, KNT. 자, 4번마 거센강자 있고 6번마 럭키 인디입니다. 지롤라모 자마, 인디밴드 자마가 아니고 지롤라모 자모입니다. 자, 6번마 럭키 인디가 기복은 좀 있지만 선행 출라이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놈이 6번마 럭키 인디다. 거기에 한 마리만 더 보면 9번마 랠리퀸이죠. 차분하게 지금 착승권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번마 히든 블레이드를 빼고는 뭐 그닥 센 놈이 없기 때문에 자, 9번마 랠리퀸까지 여러분들께 입상권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5번마 히든 블레이드는 대가리 왔다. 5번 히든 블레이드를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 4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메인 승부 7경주와 10경주인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배당판이 아마 현장 가시면은 백길이 배당이 또한 10배 이상 나오는 우리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 생각나시죠? 조철의 메인 승부 1번마 김태희 기수였죠. 아나짜리 1번 놓고 때렸던 자, 그 마지막 경주가 아마 대끼리가 10배 이상씩 쭉 가다가 마감 때 8점 몇 배로 하나가 떨어진 게 마지막이죠. 요번 7경주가 딱그 정도 편성입니다. 혼전 접전 경주인데 뭐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없으면 요런 거는 또 일반 경주로 넘어가는데 1번 PNS빌부터 1번 PNS빌부터 11번 런던 스카이까지 11번 런던 스카이까지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옹기종기들 모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선행갈 마필은 1번마 PNS빌 있고요. 5번마 컴플리트 웨펀이 좀 빠르고 11번 런던 스카이도 외곽에서 갈고 나올 수 있죠. 1번, 5번, 11번. 자, 이 마필들은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주 죽기 살기로 선행 지지고 나올 것 같은데요. 편하게 선행 갈 놈이 이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따라가서도 제걸음을 낼수 있는 앞에 선행 가는 놈들, 너희들은 싸워라. 나는 따라간다. 나는 내길 간다. 선취 입전계가 가능한 한 놈, 기승 기수도 딱 등짝에 좋게 앉아 있고,
조철이 원하는 얘가 전개를 편하게 할수 있는 게이트를 딱 잡아들었습니다. 자, 그놈을 달러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놓고, 자,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최대 승부처입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 깜방, 시원하게 갖다 조질 테니까. 자, 과천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천 경마 10경주입니다. 국산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인데요. 자, 요거 8마리 단초란 출주인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조판입니다. 과천 10경주. 8마리 출주인데요. 여기서 또두 마리를 잘라내겠습니다. 8마리 출주인데, 자, 1번만 뉴문 워리어. 계속 바닥입니다. 뭐, 이현종이도 탔고, 감량기수 김태희기수도 탔고, 영 걸음이 안 나와요. 이제 다뛴것 같아요. 18전 뛰는 동안 3승했는데, 자, 1번마 뉴문 워리어 날리고 가겠습니다. 자, 또한 마리 똥마리 이 8번마 밀키셸인데요. 이게 4군에 올라와서도 입상을 한번 딱 했고 직전 경주도 인기 3위였어요. 이번 경주도 좀뭐 팔릴 수는 있겠지만은 1번, 8번. 자, 요거 두 마리를 날려놓으면 2, 3, 4, 5, 6. 2, 3, 4, 5, 6, 7. 6마리 남죠. 자, 요 6마리 중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배당 3, 4만 놈이 하나가 걸렸습니다. 일단, 인기 대가리 팔릴 3번 벌말대장. 여러분들이 보셔도 직전 경주에 부담 중량 52.5에 대가리 쳤죠. 우리도 놓고 때렸었는데. 자, 이번에 다시 57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다 멀로기수 인기 1위.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이런 거 멀로 놓고 샀다가 우리가 멍들어 본적 한두 번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리고, 그 나머지 마필 중에 한 놈이겠죠. 훈련 준비 잘 해놨고, 기수도 마음에 들고, 배당도 통통하고, 자, 요번 경주 인기 대가리 뭐 3번마 벌말대장하고 붙어와도 한구라고, 벌말대장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으로 붙어오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구라 하는.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 넘버 10, 10경주 메인 승부, 상한 깜방 때리겠습니다. 벤츠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3, 4, 7, 10,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부산 경마, 제주 경마, 오늘 역시나 상한가 하나 또 때려 먹었는데, 내일도 역시나 또 우리 조철의 주특기 제주 경마, 멋진 적중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2경주, 3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로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인데요. 인기마 접전인데, 한 6, 7마리가 엇비슷하게 팔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다른 논문보다도 조철의 달러 박스는 온다. 자신 있게 적어 놨습니다. 5등급 900m죠. 레이팅 40점까지. 1번만 명성질주, 뭐 2번만 왕실세상, 3번만 태양신공, 거기에 8번만 시대별, 9번만 제주 선발까지. 발빠른 마필들이 다 인기 마필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대가리도 있고 부러뜨릴 놈들도 있고 거기에 복병으로 팔려나갈 4번마 푸른왕제도 호시탐탐 지금 찬스만 노리는 놈입니다. 앞에서 허우적 대문은 바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놈이고, 5번마 푸른왕제요. 4번마 황해장군도 마찬가지고, 5번마 푸른왕제. 자, 이두 마리가 인기마들 앞에서 허우적 대면 둘 중에 한 놈이 때리고 올라오는 그림까지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1번 명성, 2번 왕실, 3번 태양, 8번 시대별, 9번 제주선발까지. 자, 요 중에 대가리도 있고, 한방짜리도 있고, 그럼 당연히 이 중에 3마리 정도는 꺾고 가는 그런 승부처죠. 제주마 5등급 900m 레이팅 40점까지. 자, 요거 달러 박스 한 놈, 재밌는 놈 걸렸다. 다른 놈은 못 와도, 조철의 달러 박스는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주 승부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3경주와 6경주인데요. 자, 제주 3경주. 자,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조철이 공부한 거 같이 보여드리면서 하면 더 좋은데, 시간이 좀 너무 늦어갖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올려드리려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주무셨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빨리 이거 12시 전에 좀 올리려고, 준비 빨리 끝내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인데, 자, 요거는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찍어먹기 한방 걸렸습니다. 자, 8마리 단촐한 출주인데 다 팔립니다, 다. 그 중에서 대가리가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압축마번으로 한방 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짜리 따끈따끈한 중배당 마본 한 방이 걸려 있어가지고, 자, 요거 3경주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요. 자,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은 2번마 멘탈입니다, 멘탈. 요거, 데뷔전부터 조철하고 사대가 딱 맞는 마필이죠. 데뷔 2전차부터. 자, 밑줄 쫙 걷습니다.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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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자, 이번 경주, 2번마 멘탈 다시 한번 뭐 부담 중량이 덕분에 58까지 올라갔지만 뭐 57.5까지도 달고도 뛰어봤던 그런 놈이기 때문에 거기다 박성광이 2번 게이트 뭐 여차하면 그냥 선행 조지고 나가는 거죠. 다른 마필들도 선행이 많아요. 뭐 1번마 영원한 강도 있고 5번마 표선왕후도 있고 8번마 리듬스타도 선행이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번마 멘탈이 앞선 선행 자리를 내주지 않을 마필이죠. 2번마 멘탈. 자, 멘탈 딱 잡고 여기까지 대가리 놓고 갑니다. 2번마 멘탈을 놓고 꺾을 놈들 꺾고 때릴 놈은 사정없이 한방
때려줘집니다. 자, 배당에 관계없이, 자, 요번에 이놈저놈 다 팔리기 때문에 배당판에 찍어먹기 들어갈 만한 배당이 나오는 경주기 때문에, 자, 제주 3경주 메인 승부 2번마 멘탈 놓고 따끈한 배당 한 방 때리고 바치기, 시원하게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 자, 3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제주경마 두 번째 메인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KCTV배 대가리 상금이 3,500만원입니다. KCTV배 자, 대상 경주는 과천이고 부산이고 제주고 교철이 대가리죠. 지난번 대상 경주까지 3연속 대상 경주 갖다 때려잡고 있습니다. 자, 요거 KCTC배, KCTV배 레이팅 200점까지 뭐 제주마 최고의 마필, 아, 한라마 최고의 마필들이 뛰고 있습니다. 레이팅 200점까지. 자, 요거 조철하고 4대 잘 맞는 뭐 6번마 돌격개시도 있고 11번마 백록비천도 있고 10번마 두루, 뭐 12번 운사, 7번 명문군단 놓고도 우리가 또 두구라 때려 먹었고요. 아, 이게 뭐 조철이 한 방씩. 아, 요 전농왕도 있네요. 전농왕 배당 안 나올 땐 우린 다 꺾고 갔죠. 여기서 한 구라 했죠. 백록비천의 전농왕 메인 승부로 한 방 쇠를 먹었습니다. 자, 요번 경주 과연 KCTV배 어떤 놈이 대가리를 꿰찰 것이냐. 자, 이거는 현장에서 조철이 자신있게 예측권 20장 요거는 한방짜리 여러분들이 돈질하기 딱 좋은 배당으로 갈 겁니다. 현장에서 뭐 배당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기만 바라면서, 자, KCTV배 한라마 오픈 1800 장거리 경주입니다. 요번 경주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쌍복 완짱 완틀로 들어와야 돈이 되죠. 요번 경주는 무조건 완짱으로 갖다 한방 꽂으면서 마지막 메인 승부 멋지게 한번 휘날레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경마장 나오시면서 또 제주경마 6경주 끝나고 전국에서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제주 6경주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9일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지만,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좀 일찍 입금시켜 주시고, 내일 아침에 할 수 없이 시키셔야 되는 분들도 아침에 일찍 입금자 성함과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경주 시작하기 전에 바쁘고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들께 좀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자, 7월 9일 토요경마 과천 제주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배팅 예상 토요경마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짜릿짜릿한 마본, 좋은 마본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